이렇게 지난 시즌 돌아보면 좀 개인적으로나 팀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시즌이었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또 필요한 포지션을 보강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좀 늦게 팀에 합류를 했지만 감독님과 이제 상의 끝에 첫 번째로 이제 선수들 체력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췄고요. 또 이제 팀원이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팀원들이 호흡 맞추면서 좀 더 빠른 농구를 할 수 있는데 중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구단에서 이제 나 케어도 다 받고 막 이런 상태에서 운동만 하다가 이제 코치가 되면서 이제 선수들도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얼마만큼 이제 코치님이나 감독님이 그동안 힘들었었던 건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작년까지만 해도 선수로 뛰었던 코치이기 때문에 선수들과 중간에서 가교 역할도 잘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 남자 코칭 스태프만 있는 것보다는 선수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저희 들리는 평가가 강희수 선수가 나가면서 굉장히 약해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선수들이 그런 부분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운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얘기도 자주 하는 편이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선수들이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주장으로서 크게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없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올 시즌 이제 제가 또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또 구슬 언니, 김희슬 언니도 와가지고. 네, 일단 다시 하나은행으로 다시 오게 됐는데 어린 선수들이랑 잘 이렇게 융화해서 자신감 있게 그냥 코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공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도 가지고 있고 팀원 선수들이랑 같이 잘 융화해서 좋은 경기하고 싶어요. 지난 시즌 팬분들께서 기대해주시는 모습에 비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비시즌 정말 많이 노력을 했고 이번 시즌에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 선수들 모두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힘들고 전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우리 하나농구단 작년보다는 더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